준비해. 잠깐만. 어. 너무 고파. 자, 가시겠어? 어. 가자. 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4주차입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따라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4주차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골반 교정과 하체 비만에 좋은 세로찍기 프론트 스플릿 하러 가볼까요? 마지막 4주차 영상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일자 스트레칭이 아직 어려운 분들은 책을, 일자 스트레칭이 잘 되는 분들은 쿠션을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앞뒤 무릎을 펴서 쭉 내려갈게요. 앞무릎과 뒷무릎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길게 뻗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고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상체를 숙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1분 30초가 생각보다 긴 느낌이에요. 앞뒤 무릎을 펴서 쭉 내려가 주세요. 골반은 최대한 나란히 두고 무릎이 옆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 천장 보고 상체 숙이며 내려갈게요.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다리 모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새로 찍기 했을 때와 지금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꾸준함이 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새로 찍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4주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자랑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